곡창지대로 유명한 상주시 함창읍. 모내기가 한창인 논 바로 옆에 양파가 여물고 있습니다. 수십 년째 벼가 자라던 이 마을 논 60만 제곱미터 가운데 40% 정도가 올 들어 밭으로 변했습니다. 곳곳에 감자꽃이 만발했고 축산용 조사료도 수확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물이 빠진 옛 논에는 콩이 식재될 예정입니다. 작년에 쌀값이 원체 하락이 되니까 가장 큰 문제는 돈이죠. 농민들이 돈 타작물로 전환을 하게 됐죠. 저희 동네 자체가. 2014년만 해도 수확기 산지 쌀값은 16만 원을 넘었지만 지난해 13만 원 선이 21년 만에 무너졌고 쌀 재고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. 생산 감축이 시급한 만큼 경북도와 시군들은 작목 전환 농가에 헥타르당 3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. 농가 신청은 현재 2,600헥타르, 7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확보된 건 49억 원에 불과합니다. 하지만 지자체의 적은 예산으로는 쌀값 안정에 한계가 불가피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. 당초 농식품부는 올해 쌀 생산 조정 예산으로 900억 원을 편성했지만 기재부가 전액 삭감했고 이 때문에 다음 달 정부 추경안 편성 때 예산 반영이 시급합니다.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관한 약속을 여러 차례 하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럼 국가에서 그 예산을 확보를 해야죠. 문 대통령의 농업 분야 최우선 공약이었던 쌀값 안정. 새 정부의 발빠른 대처가 관건으로 남았습니다. TBC 박철입니다.